자, 조금 쉬셨나요? 자, 봅시다. 우리 유인물부터 봅시다. 자, 사회생태학적 모형. 그래서 이거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조금 더 깊게 나올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우리 이미 이론할 때도 배웠지만 사업을 할 때, 기획을 할 때는 맨 처음에 사정하고 분석하고 우선순위 설정하고 계획하고 수행하고 그냥 평가하는 건데, 사정할 때 기획팀을 조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팀이 요 사업 해결할래 라고 해서 기획팀을 먼저 조직을 해. 그리고 나는 그 조직이 사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현황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게 맵 모형. B번에 보시면 SWOT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맵 모형도 시험 문제 나왔고 SWOT도 시험 문제 나왔고,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계획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게 사회생태학적 모형이에요. 이거 시험 문제 나왔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회생태학적 모형은 말 그대로 전략을 짜는 건데, 대상자에 다르게, 대상자마다 맞는 전략을 짜라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를 크게 셋으로 나눠 놨었습니다. 뒤로 가시면, 대상자가 개인적 차원의 전략, 개인의 포커스를 뒀을 때, 그 다음에 개인 간 수준의 전략, 또 하나가 지역사회 수준의 전략, 그래서 크게 세 개가 있는데, 지역사회 수준도 다시 세 개로 나뉘죠. 조직, 그 다음에 지역사회, 그 다음에 하나가 정책, 이 세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연습하려고 갖고 왔거든요. 자, 이벤트, 자, 이거 뭘까요? 예, 지역사회 수준에서도 지역사회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3번 중에서도 지역사회 요인이고요. 자, 지역사회 역량 강화, 역량 강화, 지역사회 역량 강화. 지역사회 수준에서도 지역사회 요인이에요. 지역사회 요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대놓고 나왔네. 옹호 정책 개발. 지역사회 수준에서도 정책 요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행태 개선 훈련. 예, 개인적 차원의 전략이죠. 그 다음 5번입니다. 직접 서비스 제공. 개인적 차원의 전략입니다. 6번,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네트워크를 개발한대요. 네트워크, 개인 간 수준의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자생적인 지도자가 항상 나오거든요. 자생적 지도자를 활용하는 거, 역시 개인 간 수준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구분했고요. 자,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을 거예요. 자, 23번 볼게요. 23번. 자, 사회생태학적 모형을 적용한 건강진 사업에서 건강 역량 요인별 전략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개인의 지식 태도를 변화시켜. 개인적 요인. 맞죠? 그치? 그러면 친구, 이웃 등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 개인 간 요인. 맞습니다.